그 북한에서는 고아라고 하는데 꽃제비 애들이죠. 여기 와서 지금 애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관님 오늘도 이거 지금 통일부 업무 현황 보고가 있고 여기에 12쪽에 탈북민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런 문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에서 이제 사각지대가 어떤 내가 사각지대인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뭐 자식을 많이 키우는 집에서는 보채는 애가 밥을 더 많이 먹고 또 보채는 애한테 엄마는 젖을 더 빨리 물린다 뭐 이런 말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서 엄마도 없고 어디 가서 밥을 또 먹을 수 없는 이런 무연고 탈북 아동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아시죠?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지금 무연고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99년도에 결국은 하나원을 만들어서 하나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 입국해서 관리할 때에 대한 문제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그때부터 탈북민 지금 이거 무연고 아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온 대부분의 많은 탈북 아동들이 남이 손을 잡고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을 거고 북한을 떠나서 다른 세계에 북한 사람과 같이 말도 같은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끌려 왔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왔는지 또 와서 분명 개들을 이제 사회에 배출할 때 그 어떤 단체에 위임해서 개들을 맡겼겠는데 이 기록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 자료를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통일부에 계속 요구했는데 기록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생긴 지가 언젠데 전쟁도 아니고 99년대 하나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생겨가지고 무연고 탈북 아동 청소년들이 들어오는데 기록 자료도 하나도 없다. 이거 저는 정말 과연 이게 사실일까 저는 그리고 지금 그렇다나니 그 북한에선 고아라고 하는데 꽃제비 애들이죠. 여기에 와서 지금 애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 자료가 없으니. 아마 이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아마 2002년 4월 달에 탈북 무연고 청소년 정착 지원 업무 지침이라는 걸 마련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마련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저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부 장관님을 개들이 말하자면 아버지처럼 그 탈북 무연고 애들의 아버지로 하고 그 밑에다가 뭐 하나 저 지원 재단이라든가 정착 지원 사무소장님들이 방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사장 한 데다가 걔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알아서 진짜 한국에 와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업무 지침이 나왔는데도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없어요. 몇 명이 왔는지. 그들을 어떤 단체에 넘겼는지 걔들이 지금 와서 어떤 삶 완전히 증발됐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장관님? 저는 북한에서 때 이걸 들었어요. 이거 북한 신문 언론에 개구리 소년 사건 막 떠들어서 이게 뭐지 그때 봤어요. 이거 북한에서 부모가 없이 여기에 완 애들을 국가가 똑바로 기록도 안 하고 누구한테 넘겨줬고 개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 2002년도에 업무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기록도 없어요. 언제 기록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2007년도에 결국은 기록이 생겨서 1999년부터 하나원이 생겨서 2007년까지 몇 명이 들어왔고 누구한테 이 애들을 위탁했는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왜 그러면 2007년도부터 기록이 있느냐? 아니 2007년도부터 전산화가 돼서 그때부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어온 애들은 다 빠져서 없어졌어요. 395명이 2007년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5명에 대한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5명 이거 자료에 있는데 95명인데 그 중에서 연락 두절이 21명에 어디가 있는지 이거 연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들을
더 과거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도를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런데 언제 그러면 전화로라도 걔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봤느냐. 전화한 시일 시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한국에 들어온 이 무용고 애들인데 언제 전화해봤느냐. 언제 전화해봤다는 걸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기다가 등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자라도 누웠지만 이거 국가가 북한에서 지금 그 어린애들이 남이 섬 잡고 여기 와서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거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제라도 진짜 자료가 없는지 인력을 파견해서 99년도 하나원 생계서부터 이 탈북 무용고 아동들에 대한 자료 지금 그들이 어느 단체에서 또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보호자한테 가서 올바로 크고 있는지 이걸 좀 다 알고 아 이번에 추석 같은 데서 저는 다음에 추석 같은 데 장관님께서 이 2002년 이 업무 지침에면 장관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얘들 다 찾아서 한번 냉면 행사도 하고 너희들 진짜 북한에서 이거 여기 한국을 찾아와서 지금 어린아이 온 걸 진짜 우리가 다 공부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줬다고 냉면도 한 그릇 먹이고 아 그러면 걔들이 얼마나 아 이게 정말 나라로구나. 북한에서는 우리를 방치해서 북한을 떠나왔는데 진짜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에 오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냉면도 사주고 생활도 여유하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거 저는 이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탄 애들이 들어왔는데 기록조차 없다. 얘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아 지금 일부 지금 업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몇몇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아, 교회 예배당에서 잔다고 해요.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와 있는지도 기록도 없고 기록에 있는 건 399명밖에 없고 저는 이 심각한 상황을 장관님께서 이번에 좀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이 탈북민 사각지대에서 첫째는 아무런 연고자도 부모도 없는 이 어린애들 빨리 들여다보시고 장관님 대에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주세요. 네. 다음 해에 이 애들 다 찾아서 냉면 행사라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뭐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잘하는 애들한테 잘 있냐? 이거 지금 어떻게 뭐 애를 대면 전화라도 한번 하면 걔들이 아마 눈물을 흘릴 게 이거. 그래도 나라가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누구도 생각해 주지 않는데 그런데 공을 위해서도 이걸 하고 자료도 없고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라가 생긴 지 언제기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고아들이 오는데 기록 자체도 없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몰랐다. 증발됐어요. 다 이스탄 애들이. 참담합니다. 정말.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하시고. 예, 그 의원님 그 지적하시는 뭐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만 2016년 2월부터 탈북 무용고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파악해서 대처해왔는데 네, 장관님 내가 한마디만 따라할게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다 맞는데 지금 실례를 들면 한마디만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지원센터에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부모들 같이 있는 애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부모들 없는 애들 왜 이거 실태조사에 무용고 애들 문제는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예, 예, 네,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뭐 강화된 조치를 저희들도 뭐 당연히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그러니까 7월 8월에 거주불명의 탈북민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요청하면서 정확한 소재 파악하는 이런 노력들도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조치를 취하겠고요. 꼭 뭐 내년에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면 냉면 행사 뭐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면 뭐 겨울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연초 되면은 신년에는 뭐 떡국을 해보든가 뭐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만둣국이나 예.
마스크가 답이다. 코로나19를 힘차게 이겨내는 수원 사람들의 슈퍼 서포트. 수원을 지키는 슈퍼 휴먼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휴먼시티 수원.